우리는 세계사에서 다양한 왕을 볼 수 있습니다. 강한 왕권으로 다스리는 왕이 있던 반면에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폐위되는 왕도 있었습니다.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왕이 있었고 백성들을 살피는 어진 왕도 있었습니다. 그 밖에도 전쟁을 좋아하는 왕, 정치나 외교에 탁월한 왕, 학문이나 종교에 심취한 왕 등 수많은 왕이 있었습니다. 그들은 왕이지만 사람이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.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입니다.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십니다. 최초의 사람 아담은 인류를 대표했습니다.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.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인류의 대표로 오셨습니다.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.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을 보호하십니다.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. 그리고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. 더 나아가 원수인 사탄의 권세도 발 아래 두시고 반드시 왕노릇하실 것입니다. 왕이신 예수님은 강한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.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. 그분의 다스림이 내 삶의 곳곳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봅시다. 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돌아봅시다. 참된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.